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음악 재능이 없는 경우 있어요. 그리고 욕심은 있는데 내가 그 분야에 재능은 없는 경우죠. 사실은 하늘이 낼때 음악가로 낼 생각이었으면 음악 재능을 줬겠죠. 요런 눈치는 있어야 됩니다. 눈치가 좀 있어서 아무리 봐도 눈치가 이걸 하라고 날 보낸 것 같진 않다 하는 건 찾아내서 그건 취미로 하시면 돼요. 그냥. 그래서 이게 정해야 돼요. 취미로 할 거, 내가 보살도 할때좀 전업할 만한 거 이런 걸 정해서 또 돈이 너무 안 들어오면 그걸 못 해요. 돈이 안 들어오는 건또 취미 쪽으로 돌리고 돈도 되고 내가 내 재능도 살릴 만한 거를 또 직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. 아주 잘하고 저희가 흔히 이렇게 얘기 드려요. 직업 뭘 정할까요? 하고 싶고 잘하시고 원하고 욕망하고 내가 잘하고 그게 모두에게 이로운 거 요거 정하시면 최선이죠. 근데 우리 삶이란 게안 그래요. 하고 싶은 게 일단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. 상당수가 하고 싶은 게 없으세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막연하게 그냥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 수 있지만 직업 중에 뭐 하나 하고 싶은 거 고르세요 하면 못 고릅니다. 그럴 때는요. 하고 싶은 거를요. 저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. 하고 싶은 게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더 낫다는 거는 말씀드립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없을 수가 있어요.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조선 시대였다면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러실 수도 있고 다양하죠.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할 만한 거로 들으세요. 할 만한 거. 할 만하고 또 내가 웬만큼 할수 있고 아주 잘하진 않아도 하고 싶은 아주 싫은 정도는 아니면요 해볼 만한 거죠. 그래서 해볼 만하고 내가 또 해보면 할 만도 하고 재능도 할 만하고 남한테 도움 되는 거면요 그 모두에게 도움 되는 거면 그거를요 직업이건 아니건 택해서 자꾸 하세요.